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긴장된 분위기의 뉴스 스튜디오. 자, 3번 들어갈게요. 이제 이곳에선 뉴스 메인 앵커를 뽑는 오디션이 진행 중이었죠. 다음은 누구? 그런데 3번 송기백 지원자입니다. 송기백이? 이를 평생의 꿈으로 여겨온 남자. 저 저번에 그 좋은 뉴스 가 아이가? 기백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지원자가 없긴 없었나 보네. 아주 그냥 떠리들만 잔뜩. 야야 빨리빨리 넘어가게 그 큐 줘라. 온갖 비아냥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재채기를 함과 동시에 자 준비 다 되셨죠? 준비 안 됐으면 기다려줄 겁니까? 그가 앓고 있던 지병이 이 새끼 뭐야? 단 1g의 거짓말도 허용치 않고 저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통합단 말은 평소에 하십시오. 평소에 오직 팩트만 뱉어버리는 자 준비 진심 모드의 스위치가 켜져버리죠. 자 카메라 롤 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이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송기백 쟤는 누가 불러다 놓은 거야? 북 떨어진다 정말. 누가 아 들린다니까요. 들리면 뭐 배려라곤 1도 없는 인격 모독에 아 격이 뭐 기백의 주둥이가 장전을 시전하던 그때 잠시만요. 그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짜잔 오우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위치 켜진 거죠. 이어서 어떻게 끄는 건지 기백씨도 나도 모르지만 지금 이 오디션 송기백씨한테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도망치기 일보 직전인 그에게 내가 기백씨한테 뉴스는 뭐냐고 물었잖아요. 난 기백씨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해요. 기백이 이곳에 왔던 이유를 심수 기억하죠? 꿈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죠. 지켜요. 여기서 기백씨 지킬 사람 기백씨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시금 안정을 되찾은 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9일 완벽한 딕션과 2014년 개정안 지리는 전달력으로 후속 작업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모든 이들을 뭐 나쁘지 않네 뭐 그러니까 오디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그의 만점 합격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죠. JBC 뉴스 송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레발도 잠시 자 오케이 앵커 브리핑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직전 충격적인 소식이 밝혀지는데 근데 왜 최내정이야? 해외 파견 나가 있던 애를 갑자기? 기백이 아무리 노력해본들 최내정이가 또 팬덤이 장난 아니고 결국 다 비즈니스야. 합격자는 이미 내정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팔려야 살지. 그는 그저 기백이도 오디션 보는구나. 구색과 형식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었죠. 뉴스의 품이야 존엄성은 다 어디로 갔냐. 그리고 기백 또한 쟤네들도 다 알아 여기 그런 거 없다는 거. 그 사실을 그러니까 쟤도 자진해서 이 쇼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기백 씨한테 뉴스는 대체 뭔데요? 그런데 나한테 뉴스는 어쩌면 평생을 고민해왔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순간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우리의 아이들 머릿속에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뉴스는 온통 거짓말뿐인 내 삶에서 유일한 진짜. 오로지 꿈을 좇치며 저 일정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선배님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음에도 없는 아부와 칭찬. 그리고 너는 집이 어디냐? 저기 삽니다.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의 인생에서 아나운서란 진심과 진실로 시청자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유일하게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여기선 거짓말 안 해도 돼. 아니 해선 안 돼. 오디션의 피날레를 마주한 채 각성해버린 기백은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장하면서도 진실, 공정, 정의 진심 어린 이것만이 뉴스를 존재하게 하는 가치라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자 그게 바로 자신의 신념을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이고 쏟아내기 시작하죠. 오늘 제가 심지어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해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 스튜디오를 그 클로징 멘트는 떠나는 이유입니다. 지리는 퇴사이다로 이어져 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보다 더 쿨할 수 없는 퇴장을 갈기도 그때 봐봐 가짜는 놈 오디션 보게 해줄 때인가? 쓰레기 팀장이 나타나고 무슨 악취해? 기백의 지병 스위치가 켜져 버리죠. 그야말로 당신 악취 백폭의 이 쌍놈의 새끼 맞죠? 백폭에 의한 백폭을 위한 드라마 비밀은 없어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외모면 외모 딕션이면 딕션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던 아나운서 기백에게 내 마누라를 불러먹은 집성을 신상을 하셨다. 예상치 못한 역대급 뉴스 사고가 터지게 되고 얘는 촉망받던 앵커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전국민의 밈이 잡고 광대로 추락시켜버리죠. 하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왜 누구니? 송기백 아나운서요. 때마침 뉴페이스 출연자를 구하던 예능작가 우주의 눈에 들게 되고 팔자에도 없었던 예능 출연을 이어가던 그때 왜 자꾸 PM만 맞춰 그것도 머리만? 지림 타이밍이 나온 기침과 지리는 위치에 손을 얹어버린 기백은 피카츄도 기립박수질 최소 58,000V의 뇌세포 지진을 당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저 마음에 안 들죠.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버린 지리는 필터 오프 후유증을 앓게 되는데 반드시 망할 놈아. 이는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이 주업인 아나운서에게 있어 마약으로 망하고 마약으로 흥하셨습니다. 이제 내 진정한 마약왕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죠.
그 결과 순식간에 나락과 정직을 맞게 되고 힐링차 바닷가를 방문한 기백은 송기백씨! 우연히 마주친 우주의 우회로 약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반 입술 조직이 된 것이었죠. 그렇게 뭐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막 바다에 뛰어들려 그러냐고요! 나는 바다에 빠질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다시금 운명같은 죄를 하게 되는데 나는요 탈옥죄! 그러니까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행동도 통제가 안 되는 아픈 거래요 병원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기백은 많이 아픈 거예요? 뚜껑 열고 막 그래야 된대요? 뚜껑 열어야 된대요? 아니 진짜 뚜껑을 내가 지금 또 오차 끝에 열리게 생겼어요!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떠넘기며 성격상 모르는 척하는 게 어려우면은 우리 그냥 아예 모르는 사이로 지냅시다! 손절 선언까지 갈겨버리죠. 따라오지 마요. 하지만 어디 간 거야? 이거 핸드폰 젖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작가는 이미 그를 이대로 보내줄 리 없었죠. 아 윤지호 기백을 데려온 직장 동료 알았어 내 지금 빨리 갈게. 아. 초롱절을 잠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작가는 기백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를 줍니다. 도마무 내가 돌아왔다. 어? 우주의 계로 유턴이었죠. 아 왜요? 차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태워주세요. 우리 그냥 아예 모르는 사이로 지냅시다. 어이없는 거 알죠? 우리들 지금 이 상황 태워줘요. 결국 마음이 약해진 우주가 아 타요. 동승을 수락하고 잠깐만 멈춰! 아직 차가 할부금도 안 본 차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 이 차는 밀고 가는 차예요? 맞다. 명불 예능 작가답게 요게 좋겠다. 지리는 소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요? 입을 순 없겠지. 아 있어. 결국 괴상한 복장으로 환복을 마치며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애초에 온 작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바래다줘서 고맙진 않아요. 이 새끼 뭐야? 비록 미친놈이었지만 아니 비록 서툴지만 밥 안 먹어요? 따뜻한 그의 모습은 배 가려요. 추워요. 우주의 마음을 말이 많다. 다음날 다 같이 산다 이거 된다니까. 활기차게 다음 예능을 기획 중인 우주. 네. 어디서 본 듯 해도 돼. 문우주 작가님. 하지만 국장님이 뭐라는데. 그 열정을 단숨에 접어버리는 올드하대 감 떨어졌대 구성도 미지근 섭외는 보나마나 꽝. 지금 크리티컬 사연타가 들려옵니다. 내가? 그래.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이 헬로 봉수. 핑크빛 쌔함을 풍기는 한 여성이 하영이가 왔다. 새로운 작가 하영이 찾아오죠. 오랜만? 심지어 그녀는 내리막을 걷는 중인 우주와는 달리 국장님이 하영이 귀국하자마자 어렵게 섭외했다고. 국장의 러브콜까지 받는 스타 작가였습니다. 온우주 메인에 이하영 세컨이면 든든하지. 게다가 언닌 진짜 그대로네. 무슨 연유에서인지 TV 안 보고 살았니? 난 되는 것만 보는 편이라 안 되는 거 보면 감이 막 우주에게 썩어. 노빠꾸 싸가지를 들이밀기 시작하죠. 메인기에 생겼다고 우리 팀 나갈 때 내가 진짜 흐뭇했잖아. 돌아온 자식이 망한 집안 일으키는 거지. 하지만 이하영 작가 그게 누군데요? 전설의 막내. 위풍당당한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상상초월 하영의 과거는 최악의 막내. 경기도 광주? 우리 작가도 광주 가야 되잖아. 어떻게 그걸 착각해. 학교 선배도 했다며. 손대는 족족 사고가 일어나는 초사 패급 막내였습니다. 아 그 어떡하죠 언니. 그 제가 그리고 언니 그 똥을 치우는 것은 언니 언제 우주의 몫이었었죠. 우주 선배도 간 막내 따지 됐을 때라 정신 없었을 텐데 아주 알품는 당마냥 하영 선배 딱 품에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고생하고 배우고 그랬으면 은근 애틋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허나 하영 선배가 우주 선배한테 일을 워낙 잘 배운 거지. 자신이 품었던 알이 하영 선배한테 다른 팀에서 메인 제안이 들어온 거야. 병아리가 아닌 용이었음을. 우주 선배도 그때 메인 입봉 준비할 텐데 하영 선배가 나가버렸지. 심지어 통수까지 맞을 줄은. 서브할 때는 다른 의미로 전설이었거든. 섭외 잘하지 아이디어 좋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주였습니다. 잘해봐. 그렇게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왼수와의 동침이 시작되던 시각 기백은 1 더하기 1은 귀여움. 개백수 생활을 이어가며 2 아 지옥 같은 거짓말 훈련을 진행 중인데 동기병은 망하지 않았 여전히 빵했습니다. 거짓말이 되지 않았죠. 아 안되네.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나마 이 지병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이 되기도 했었잖아. 모두 송기백씨 미쳤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우주와 함께 했을 때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디에요? 한병 같은 시가 밥줄 사수를 위해 그녀가 찾아간 곳은 선배 이 세계관에선 톱스타인 공범자. 너 아직 안 갔니? 아이 기다릴지 안 갔지. 내가 선배 스케줄 뭐 페이 식성 기분 라이프 스타일 다 맞춰줄게. 진행시켜. 하나 돌아오는 것은 원 작가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그 성격마저 경영자가 돼버린 아 그리고 솔직히 편성 확정도 아니라며. 근데 내가 원 작가 살리겠다고 다 같이 산다를 해? 나 우리 집에서 살래. 냉랭하고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아 선배 그런데 그때 운주 작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근데 진짜 운주 작가 여기 딱 있네. 얘는 시티키급 슈퍼스타로 성공해버린 우주의 전남친 정원이 그녀의 앞에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심지어 그의 한마디만으로 나랑 캐스팅 얘기 좀 하자니까요. 출연을 거절하던 곽범은 아, 이 얘기를 왜 안 했어? 태도를 58,000도 바꿔버리죠.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 하지만 곽 선배, 우주는 생각 잘 들었고 연락드릴게요. 죽어도 그의 도움만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수! 한편 다짜고짜 그녀를 찾아온 기백은 내가 알아낸 것 같아요. 자신이 발견한 가설을 억제와 탈억제 사이의 그 기묘한 뭔가? 본격적으로 테스트해보기 시작한다. 자, 36. 하지만 8. 지린은 3cm 면상력에 이은 아니 저희 내 나이는 스물 33. 나이 커밍아웃까지 그의 가설은 아니 온 작가 얼굴이 눈앞에 딱 있으면 느낌이 쫙 오면서 괜찮아졌는데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죠. 이게 아닌가 왜? 아, 이거 좀 나아요. 다 봤죠? 그런데 그때 정훈이 끼어들며 지린은 삼각관계가 예고됩니다. 심지어 두 남자는 둘이 절친하디 절친한 동창. 고등학교 동창 친구.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냥. 아니 학교 때 기베이가 그 전교 1등에 운동도 잘하고 그냥 다 퍼펙트했지 그치?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자기소개하니? 퍼펙트한 건 너였지. 친구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불편한 동문 관계였죠. 맞아. 그렇게 둘이 할 얘기 있으면 해요. 알바노 모드로 떠나버리는 우주를 아련하게 바라보던 정훈이 오늘쇼 그녀의 뒤를 쫓아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그거는 오케이. 이어서 근데 너 일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일 하러 왔는데 왜 끼어들어서 망치냐고. 내가 너 일을 망친 거 같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 김정원인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있던 것은 우주 너가 한다는 프로그램 내가 관심이 있어. 온우주 구남친 말고 방송인 김정원으로 그녀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프로답게. 그리고 그 결과 야 너 왜 얘기 안 했어? 김정원이 우리 거 물었다며. 예능 블루칩 정원 캐스팅이 성사됐다. 그러면 다음날 예 안녕하세요. 길었던 정직을 마치고 마침내 회사로 복귀하는 기백.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싸늘하다. 뭐 어떡하노? 아 예. 복귀한 그의 이미지는 뭐 출근을 하네. 아 뻔뻔하다. 그 사표를 써야 되는 애들은 보통 사표를 안 쓴다. 개저씨 팀장의 농간에 의해 좋았습니다. 최하나 무시받는 걸 넘어 없어요. 아예 투명 인간으로 추락해 있었죠. 나 너무 좋다. 심지어 나부터 그냥 달려보자. 회사 내 모든 회식과 점심 시간까지 뭐 출근을 하네. 거의 나 혼자 산다 라이브 촬영이었습니다. 야 뻔뻔하다. 아니 그냥 동물원 원숭이가 따로 없었죠. 그렇게 PTSD가 몰려오던 그때 송기백 씨! 또 우주가 아싸가 된 기백이를 구원해준다. 아 괜찮냐고요? 잠시 후 들어. 인적 없는 소품실에서 밥을 함께 하게 되는데 왜요? 묻었어요? 아니요. 또다시 본인도 모르는 새 묻었네. 아 왜 거짓말해요. 기백의 백폭 모드가 꺼져 있었죠. 오늘은 멀쩡한가 보네? 뻥도 치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그가 갈게요. 힘없이 식사를 마무리 짓던 그때 송기백 씨! 우주가 그럼 잠깐만 앉아있다가요. 유일한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기백씨가 솔직해진 게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에 마음을 연 기백도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내가 앞으로 뉴스를 할 수 있을까요? 서슴없이 털어놓죠. 뉴스는 좀... 그쵸? 비록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뉴스하려고 지금껏 참고 버텼어요. 뉴스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에게 있어선 나를 둘러싼 잘못된 소문들도 이용했어요. 뉴스를 못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사회적 사용성구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백 씨한테 뉴스는 대체 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는 모르겠어요.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아유 먼저 갈게요. 미안해요. 그렇게 현타에 빠져 떠나버리려던 그때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기백씨가 지금 많이 힘들겠다는 건 알아요. 진심 어린 우주의 공감이 그치만 힘들 때 혼자 쳐져 있으면 더 힘들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죠. 그녀의 응원이 공허한 그의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호신술 알죠? 근데 진짜 중요하고 진짜 센 건 바로 그 어떤 좌절 속에서도 호신술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호신술.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였죠. 그렇게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된 기백은 회식 요약 공부 오프랬나? 동료들의 찌질한 패싱 속에서도 사력을 다해 버텨간다. 그런데 썩나나! 야! 늘 짬초리만 하던 팀장이 뜻밖의 제안을 하죠. 그것은 바로 기백이 그토록 바래왔던 메인앵커 오디션. 너 오디션 김 팀장이 보라고 하디? 아니 이번 오디션 최 선배도 결정났다고 소문 다 났어. 그나마 아나운서실에서 억지로 머릿수 맞춘다고 신입들 몇 들러리 세운 거래. 내정자를 띄워주기 위한 들러리 권유였습니다. 이거 완전 개판 똥판 아사리판이야. 하지만 기백도 이미 알아. 안 돼 왜 이러고 있어? 나 이거 해야 돼. 알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한테 호구라도 잡혀야 그저 지금 이 순간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야 김기배 나 할 거야. 매 순간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렇게 진심과 진실로 비장 오디션의 막이 오르고 나에게 뉴스는 마침내 온통 거짓말뿐인 내 삶에서 유일한 진짜. 스스로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기백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해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 스튜디오를 인트로의 지리는 퇴사이다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멘트로 박아버린 것이었죠. 우주씨 나 오늘 내 마음 내 꿈
둘 다 지켰어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헌납불가 며칠 뒤 홧김에 사표라니 미친 거야? 퇴사를 조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들 생활비 월 200, 신용대출 이자 포함 월 상환금 150, 순식간에 소멸해버린 퇴직금과 카드가 교통비, 통신비, 비참하디 비참한 통장뿐. 통장이네? 어쩌면 이게 내 인생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 손으로 인생 스위치 내려버린 거야. 당장의 생기가 위태로워진 기백에게 한 통의 전화가 또롱자의 부름이 걸려온다. 어 왜? 그 장소는 정겨운 시골의 한 축제 현장. 앵커를 왜 이런 데서 찾아? 그런데 우리 선주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축제의 MC를 확인하자마자 혁진이 형? 기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져버리죠. 띠니띠니 형 띠니 재롱 떨어놓고 보셔. 그 이유는 지금까지 JBC 정원뉴스 김혁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재롱을 떨던 남자의 정체가 김혁진 아나운서 마지막 뉴스 마치셨습니다. 수년 전 은퇴한 기백의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도 형처럼 뉴스만 하고 싶어요. 저 형 팬입니다. 기백의 롤모델이자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넌 더 잘할 거야. 허나 찬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엄마 자는 뭐 하는 사요? 수진 아나운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혼이 프리 아나운서요. 너무도 초라해져버린 우상의 모습. 형 어때요? 프리하니까 좋아요? 그 김성주 전현무 시절이 아니야. 내 생경한 방송이냐. 그 괴리감에 근데 왜 이러고 살아요? 기백은 높받고 주둥이를 가동시켜버리는데 이 새끼 뭐야? 뭐라고? 이 무례한 질문을 야 기백이 오늘 왜 이러냐. 그저 호탕이 넘겨버리는 선배였죠. 심지어 본인도 없는 처지에 4달러 아니 이게 뭐예요? 용돈! 용돈까지 쥐어져버립니다. 싫어요 이런 거. 컷!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인마. 그 지린이 성품과 인성에 이거 시장에서 불티나는 거라더라. 나 받아. 오히려 초라해지는 것은 내 오래된 팬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삐뚤어져 있던 자신이었죠. 나 이제 형 팬 아니에요. 아니 김혜경 왜 이러냐? 한명 같은 지가 여느 때처럼 밝은 아침을 맞이하던 우주는 원 작가한테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 국장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당연하죠. 아니 세컨이 메인보다 바우처 세게 받는 거 알면 기분 좋을 사람 있겠어요? 비참한 자신의 처우를 엿듣게 되죠. 내가 하영 작가 믿는 거 알지. 그래서 이렇게 페이도 다 맞춰주고. 나는 받는 만큼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브에게 한참 뒤쳐진 페이에 온 작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기대감까지 바닥을 쳐버린 상황. 작가가 언제 컨디션 따져 일어나? 심지어 진짜 멋있어요 하영 선배. 믿었던 보조 작가들까지 우주 선배도 빡세게 일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보면 효율이 조금 차이가 나지.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죠. 그날 저녁 착잡한 마음으로 퇴근을 한 우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상을 까고 있는 기백좌. 한때 나의 롤모델이었던 사람의 추락을 본 기분인 건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락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아니 그럼 뭐 뉴스가 안 떴다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죽상으로 살아야 되나? 두 사람은 다지금 서로의 푸념을 늘어놓으며 이열치열해 킹쿠키 먹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첫끼를 나눠주는 중이니까 맛있게 먹어요. 이때이진 시간에 첫끼를 먹는단 말에 이 시간에 첫끼를 먹어요? 그녀의 오늘 하루가 바빴어요? 길어지기 시작하죠. 나도 회사 다닐 때 바쁜 게 아니라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밥 먹을 기분도 아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짓말이 그녀가 오늘 바빠서였는데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채며 원 작가 오늘 바빴어요? 이번엔 자신이 위로를 건넵니다. 그렇게 지치지 말자. 뭐든 하자. 안 되면 다시 하자. 오는 하는데 그녀도 솔직한 심정을 나 요새 1분 1초도 빠짐없이 쪽팔리느라 바빠요. 시원하게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기백의 특이한 틈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짐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아직도 있네. 그가 아나운서를 꿈꾸는 동안 틈틈이 적어왔던 그만의 명언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온 작가 가져요? 그 소중한 물건을 응? 아 가지진 말고 빌려줄게요. 우주에게 빌려주죠. 재미없고 뻔하고 한심할 때 나도 가끔 꺼내보던 거라 빌려줄게요. 그리고 그 특별한 선물은 뭔가 부족한데 예능 구성을 쥐어 짜내던 우주에게 명언 수집과 납션 오아시스 같은 휴식으로 다가오게 되죠.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고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며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그럼 난 거짓말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내가 절대 안 할 것을 찾아라.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 가볍게 읽어보던 그의 기록들이 우주의 점두엽에 나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지린인 창의성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송기백 그리고 같은 시각 사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송기백 씨 내에 각인될 만한 강렬했던 무언가를 아직도 스위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기백에게도 괜찮으세요? 확실한 실마리가 송기백 씨! 아니 맞죠? 우주의 승가 터치가 번뜩여 버리죠. 지켜요. 그런데 우주 이 지리는 타이밍에 하필 배터리가 오링나 버린다. 결국 우주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한 기백. 아니 사람 답답하게 전화를 왜 꺼놓고 난리야. 서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마침내 어디였어요? 운명 같은 재회를 하고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요 온 작가 온 작가였다고요. 노래는? 잘하죠. 지리는 집단 독백을 이어가던 둘은 주문요?
아니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생각이 났어요.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나랑 김혁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 위로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평생 동네 지방애처럼 이러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같이? 흥분한 우주의 선 넘는 대사를 끝으로 아 싸늘하다.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그런데 같은 시각 홀란드 뺨치는 야옹자의 헤딩이 구른다 지리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불행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폭주하는데 눈알 쭉 튀어나와. 그래서 앞도 안 보이고 피가 철철철 난다고. 썸에서 쌈으로 변해버린 둘의 상황을 갑자기 전 남친이 나타나서 네 목숨 내가 주고 있네 하는데 킥소리부터 질질 끌려가본 적 있냐고. 돌려요! 모르면 말을 말라고! 전체 정전으로 중재시켜주죠.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백이 잡았죠? 갑자기 우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그 손을 그대로 하트비트 해버리죠. 꺼졌네요 스위치. 그와 동시에 다 끈 다음에야 다시 켤 수 있는 거래요. 새로운 시작이 될 우주의 제안을 우리 한번 해봐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과연 두 남녀 아니 새 남녀의 운명이 걸린 이 예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드라마 비밀은 없어 3,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화에선 코믹한 전개와 고급 표식 개그로 큰 재미를 줬던 드라마였는데 이번 3,4화에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큰 감동과 공감을 선사해주는 진중한 서사가 추가되었던 것 같고요. 본방사수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본방은 매주 수목 저녁 8시 5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거 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를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네 뻥쇼 봐라! 네?